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이브리 바디 Let's be the ones again here. When it's about this time, so you seem like a relax. Watch out. It's a love.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아,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트와이스 여러분들이 이제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 수록이 됐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저희 노래
밖에 안 듣는 것 같은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 노래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마지막 회에 조정석 씨하고 박선영 씨 익남매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가 저희 1집 타이틀이었거든요. 이 노래 또 직접 불러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인기를 했고, 오늘 이제 그 노래를 원곡자인 비주가 직접 여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러브러브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예. Come on. Come on. Here's a love.
탄생하게 만든 노래고요. 제가 작곡이라는 걸 처음 해본 노래가 이 러브러브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 데뷔 앨범 작곡을 해서 지상파에 진출해서 한 달 만에 1위했어요. 옛날에는 꽤 유명한 노래였답니다. 반응이 없으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오빠 그렇게 얘기하고. 다 안다고 말해주세요! 거짓말. 다 아시는 거죠? 자, 이제 차차 알아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옛날에는 유명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OST에도 들어가고 저희 노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제가 좀 이제 저희 팀 음악도 쓰지만 작품자로서 좀 활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가인 씨라든지 또 트와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곧 발표가 될 텐데 여러분 오마이걸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작품에 제가 참여했거든요. 이번에 곧 뮤지컬이 나옵니다. 따끈따끈한. 자, 재미 없죠? 자, 빨리 마지막 곡 빠질게요. 자, 마지막 곡은 제가 작곡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쓴 곡 중에서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가지는 노래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꼭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 노래도 OST에 삽입됐던 곡이잖아요. 자, MBC 비밀남녀라고. 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 빨리 옛날 드라마라서 빨리 부릅시다. 초록빛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 비주얼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힘드시고 또 청년분들은 요즘에 참 굉장히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취업난도 그렇고 또 직장에 들어가도 또 생활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이제 돈 벌어가지고 또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꿈을 이루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청년들이 없으면 세상에 미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분들 반드시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시고 끝까지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재능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끝까지 청년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다 같이 파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초록빛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대도 날 위해
So why baby, I'll get you back.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가실게요. 네, 가수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관객분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함께 이렇게 전광판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네, 관객분들도 함께 브이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주 여러분 건강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